지훈님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안 써도 되네? 8회를 안 써도 되는구나. 언제든 마비는 안 걸리면서 복데미지를 입는다고. 아, 이번 턴 안 죽겠다. 오시? 아, 치명타 떴구나.
have to keep going.뭐라고? 야수? 인간형이야? 늑대인간이니까 인간이 맞긴 하네요. 인간이 맞긴 하구나. 일단 인간이긴 하네. 아, 야, 죽여버리면 어떡해! 나 한 명, 한 번 더 때리고 저거 숨으려고 그랬는데. 야, 죽여버리면 어떡해! 아, 박지질도 내성걸림 통과해야 돼?
화살이 너무 많아 가지고. 아우 재밌어. 프리 모드로 해야 되는데 그 로드 못 하니까 그냥 로드로 하시면 돼. 사실 급하긴 하죠. 네, 타격감도 좋아요. 연출 타격감 이런 것도 좋아요. 그나마 카자도르가 저거 방어도는 안 높아가지고 그나마 스택 같은 거는 다 고르게 저거 신발놈이라서 그런지 다 18인데 방어도가 안 높아갖고 그나마 명 저거 어차피 포박도 안 되는 애고 이래 갖고 방어도까지 높았으면 진짜 개짜 개빡쳤을 것 같은데 방어도는 안 높더라고요. 좀. 다이 진짜.
need to find a way forward. 깁습습습. 이거 암살자 글룸 스토커였으면 진짜 얘네 다 크리터 트리거고 진짜 편했겠다. 당황. 얘 무조건 죽여야 돼 이건. 근데 나 왜 망토 효과가 발동을 안 하는 거야? 뭐지? 야수인가? 언데드야 야수요? 언데드. 박쥐가 달리기를 하네. 이거 기습 걸리는 경우가 있고 안 걸리는 경우가 있나? 얘네 왜 안 나와? 저거 늑대 인간은 왜 또 웨어울프를 그냥 놔뒀는지 모르겠어요. 웜이랑 웨어울프는 왜 저 한국어를 왜 안 쓰는 거야?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. 쟤네는 무슨 달리기를 하고 도약을 해? 달리기하고 도약을 해? 쟤네는 무슨. 근데 저도 감사한데 좀 안 바꿔도 될 거는 바꾸셨고 바꾸셔야 될 거는 안 바꾸고 이런 거는 좀 의아하더라고. 로바토. 제자리에서 쏠 수 있는
제가 언제나 다 아까 달리기하고 점프하지 않았어요? 점프 되는 건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 거?